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참 여러분들 이 원자력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탈원전 정책 또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원자력 발전소 문제에서 일가를 갖고 있는 이병령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한국형 원자력의 개발과 상업화에 주역으로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이 원자력에 대해서 그렇게 뭐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드물기 때문에 우선 원자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원자력 이야기 좀 해주시죠.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탈원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자력의 기초 지식. 예. 예. 우리가 뭐 중학교 다닐 때서부터 예. 뭐 분자 다 원자다 원자 핵이다 그런 얘기는 배우면서 이렇게 크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자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 뭐 볼펜이면 볼펜, 고기면 고기, 밥이면 밥 그런 것들을 막 쪼개면, 막 쪼개면은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마지막 그 알갱이가 예. 분자입니다.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알갱이가 분자다. 네, 분자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냄새를 맡잖아요. 예. 뭐 집에 가면 무슨 밥 냄새가 난다든가 뭐 무슨 뭐 한 찌개 냄새가 난다든가 각 그 물건에 대해서 특정한 그 냄새가 있죠. 예. 그 분자를 맡는 겁니다. 예, 분자. 네, 분자. 냄새도 분자를 맡는 거다. 그러니까 냄새라는 것이 분자가 들어와서 예. 코에 들어가서 이제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원자는 뭐냐? 분자를 막 쪼개요. 예. 열심히 쪼갤 원자가 나오는데 또 원자 안에도 원자 핵이 있다고 그러죠. 예. 근데 원자가 있다 그러고 원자 핵이 있다 그러는데 사실은 예. 원자를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어요. 근데 원자가 얼마나 작으냐면 우리가 그 지구에다가 지구를 이렇게 구멍을 내 그래가지고 다 흙을 파내 흙이니 뭐니 다 파내고 거기다가 탁구공을 쏘면 굉장히 많은 탁구공이 들어가지 않겠어요? 엄청나죠. 숫자로 말하기도 별 의미 없을 정도로 많은 탁구공이 들어가는데 그게 만일에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천조다 그러면 탁구공 안에 원자가 천조가 들어가. 상상해. 예, 상상해. 그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렇게 이제 원자는 기본적으로 일종의 개념 안에 그렇습니다. 예, 예. 물질적으로 만지거나 확인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 예. 원자 아예 원자 핵이 있는데 그 원자 핵 안에는 또 중성자라는 게 있어요. 예. 근데 외부에서 중성자를 가지고 그 원자 핵을 때리면 예. 원자 핵에 원래 있던 중성자가 두 개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예. 두 개 내지 세 개가. 예. 근데 또 튀어나오지 뭐 그게 뭐 대수야. 근데 튀어나오면서 그 질량이라고 그러는데 예. 우리가 쉽게 말하면 무게입니다. 예. 무게가 조금 줄어요. 왜 줄는지 몰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잘 아는 뭐 퀴리 부인이라든가 뭐 오토한이라든가 이제 그런 분이 발견을 한 거예요. 그 질량이 준다는 사실은 예 그렇죠. 질량이 줄는데 그 엄청 조그만 질량이 줄어봤댔자 뭐 우리가 사는데 무슨 대수 아니잖아요. 근데 요 추운 만큼 열이 난다는 사실. 그게 핵심 포인트네요. 그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열이 얼마큼 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공식으로 예. E는 mc자승이라는 공식을 알잖아요. 그런지 알죠. 예, 예. 다들 압니다. 예. 그러니까 E라는 것이 에너지, 열입니다. 열인데 그러니까 그 추운 만큼의 에너지 m. 거기다가 광속, 빛의 속도. C. 예. 자승 온 것만큼 열이 나고. 아인슈타인도 그거를 상대성 이론이다 그래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밝혀냈죠. 밝혀내서 뭐,
노벨상도 받고, 예. 그래가지고 또, 뭐, 예쁜 아가씨 만나서 또 장가도 또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열이 나는데, 그게 예. 이제 중성자가, 원자핵을 때리면, 하나가 때리면 두 개, 세 개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두 개, 세 개 나온 것이 또 옆에 있는 원자핵이 때릴 거 아닙니까? 또, 그럼 두 개, 세 개가 나오네. 그렇습니다. 그럼 기하학을 쓰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쇄 반응이 되는 거죠. 연쇄 반응이. 그러니까 그거 하나는 대단히 적은 열이지만,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짧은 시간에, 특히 뭐 10의 마이너스 몇, 아주 특히 짧은 시간에 한꺼번에, 그 연쇄 반응이 일어나다 보니까 엄청난 에너지가 그렇습니다. 그걸 통제하지 않고 그냥 둬요. 그냥 막 지가 맘대로 중성자가 맘대로 가서 옆에 있는 원자핵의 중성자를 때리게 내버려두면 원자 터집니다. 그거를 제거하면 원자는 발전소, 원자 발전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사촌 거 아니에요? 사촌 그렇죠. 근데 천천히 때리면은 그러니까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면 관리하면은 원자력 발전소가 되고 되는 거고 내버려두면 원자 터집니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는 아예 그 원자핵이 중성자가 많지 않은 핵연료를 처음부터 써요. 그게 무슨 재라고?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핵연료는 핵연료는 그렇게 그 원자핵이라든가 중성자가 촘촘히 있는 걸 안 쓰고 띄움뚱이니까 성글게 있는 거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은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게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원자탄을 두 방울 쐈잖아요. 예. 그게 1945년 얘기입니다. 예. 1945년 얘기인데 8월 6일날 그 히로시마에 하나 떨어뜨리고 나가사키 3일 후인 이제 8월 9일날 3일 후에 떨어뜨렸고 예, 3일 후에 나가사키를 떨어뜨렸어요. 근데 이제 그 비극이 너무 처절해서 원자탄을 만든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람이 그 폭발력이 연구자들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로 가공할 만한 힘을 발휘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써야 되느냐라는 이걸 꼭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거 가지고 미국 정계와 과학자들이 토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 그렇죠. 맹목적인. 맹목적입니다. 가미가제보고 자극받은 거예요. 원자력 폭탄 쓰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가미가제처럼 거의 그냥 무대포로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피해가 더 생기지 않게 해서 조기에 종식이 되니까. 한국 안 올 거다. 재래신국이라든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해서 이제 그렇게 떨어뜨렸는데 금방 금방 행복했어요. 예. 8월 9일날 나가사키에 떨어지니까 뭐 불과 며칠 사이에 천황이 손을 들었어요. 오히려 피해를 줄였다 뭐 그런 긍정적인 것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학 기술을 해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고 해서 아무리 적국이지만 그렇게 떨어뜨리니까 민간의 주인이 없잖아요. 그렇죠. 애들과 여자가 없잖아요. 그냥 무차별 싹쓸이. 살상용 싹쓸이. 근데 이게 단순히 사람이 죽은 정도가 아니라 열보다는 바람 때문에 더 많이 죽었다고들 그러죠. 아, 바람 때문에. 네. 근데 사람이 바람 때문에 죽는 게 그냥 날아가서 죽는 것만 별거 아닌데 그 바람이 어떻게 센지 그러니까 사람 몸이 마치 칼로 잘리듯이 그렇게 잘리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적 폭발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설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걸 이제 가장 제거되고 관리돼서 굉장히 좀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원자력 발전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합니다.
Atoms for Peace. 평화적인 목적으로 아톰을 쓰겠다. 그런 걸 하는데 그 전에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에 발발합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발발하자마자 미국으로 피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태인을 워낙 그 미워하는 그 히틀러가 정권을 잡으니까 아인슈타인은 그 사람 유태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알고 미국으로 피신을 갑니다. 도망하라면. 예. 근데 피신을 가면서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뭐라고 보내냐면 핵분열이라는 게 있는데 핵분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걸 통 그 핵분열이 돼서 열이 막 나오는 것을 통제하지 않으면 엄청난 무기가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했다지. 그때는 전혀 그, 뭐, 치료를 했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그 아인슈타인이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 그겁니다. 근데 그거를 듣고 어제 루즈벨트가 불과 2년 후에 여러 가지 다 준비를 마치고 2년 후인 1941년부터 그 박사님 말씀하신 맨하탄 프로젝트라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년 만에, 즉 1945년에 원자탄을 상용할 수 있는 원자탄은 제일 사실은 40년 만에 이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러다 그래서 전쟁을 끝냈는데 예. 이제 미국에서는 야 이런 막강한 열이 있는 거면 이거 우리 평화적으로 한번 써야 되지 않느냐. 그때는 그런 기술 면에서는 뭐 러시아니 프랑스니 그런 나라는 아직 보이지도 않고 미국이 그래서 이제 상업 이 소위 그거를 천천히 평화적인 용도 사용해서 그런 게 구체화된 게 몇 년 정도 됩니까? 그게 1950년도 말입니다. 50년 말입니다. 네, 57년, 8년, 뭐 9년 그때쯤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을 처음에 상용한 것은 몇 년 정도 됩니까? 그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발전소 이름이 양키였는데 양키? 예. 발전소 이름이? 양키. 예. 어디 위치에 있었습니까? 그 어디더라? 뭐 하여간 동부 어디입니다. 예. 그러면 역시 그 원자력 발전소 효시도 미국이. 그럼요. 압도적으로. 압도적으로. 예. 그리고 우리가 발전소 받았을 때 캐나다도 기술이 좀 발전되어 있습니까? 예. 캐나다는 좀 미국에서 기술을 배워간 건 아닙니다. 아. 좀 다른 타입입니다. 예. 네,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를 미국이 짓기 시작을 했죠. 1950년대 말에. 말에, 예. 그러니까 이렇게 60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죠? 50년대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이병영 박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 그러면 우리 이승만 박사님도 굉장히 앞선 분이네요. 아. 그분이 1953년인가 하면 그때부터 저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외국에 유학생을 보내서 원자력을 우리도 참 그게 53년 정도 되죠? 네, 53년, 4년은 그렇습니다. 그거 참 대단한 영감님이시네. 국민 소득이 70불. 그러니까 그 70불 때 해서 지금 우리가 자립까지 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참 위대한 학술적이죠. 기억합니다. 가슴이 좀 그런 이야기 읽으면 가슴이 참 멍멍하대. 봉 박사님 그런 말씀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얼마 전에 방글라데시를 갔어요. 예. 우리 원전을 좀 팔아보려고. 예. 근데 거기 이제 그 수상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아주 품이 있는 여자입니다. 그게 그 방에 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그 총리가 닥터리 있는 여기 한국형 원전을 파시러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팔기보다 그냥 소개하러 왔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잠깐 일이 좀 와보래요. 그랬더니 방글라데시 지도가 있어요. 그건 어떤 지역을 저한테 가리켜요. 가리키면서 우리가 지도가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를 한국에서 언제부터 짓느냐 이거예요. 70년대 초부터 짓기 시작해서 70년대 말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요 지역을 하면서 요 지역이 방글라데시가 1963년도에
원전을 짓겠다고 지정한 데래요. 근데 자기네 뜻은 그냥 풀과 숲이 그냥 있대요. 근데 그거보다 10년 뒤에 시작한 한국은 수출할 수 있는 한국형 원전을 개발해서 모든 국내에 짓는 원전을 그걸로 하고 나서 이제는 우리한테 팔러 왔다 이거. 그러면서 씁쓸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방글라데시는 우리 6.25 참전 해줬고. 아, 방글라데시 참전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두, 저기, 우리보다 전혀 못한, 오히려 우리보다 앞서 가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그. 다른 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 뭐 해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사람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 하실 수 있는 이야기 있으십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원자력에 대한 부분. 예. 요즘은 괜찮습니까? 원자력 발전소는 다음에 나오니까. 아 이게 얘기하면서 예. 아, 꾸준히 뭐 아무 때나 흘러가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병현 박사님 모시고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좀 숨겨진 그런 이야기인데 참 인상적인 부분도 많았습니다. 어쨌든 1950년대 말부터 미국이 상용화로 시작됐다.